팬미팅 전날의 뜨거운 열기, 김수현, 12,000명의 일본 팬과 함께한 폭발적인 현장. 일본에서 열린 팬미팅 전날, 김수현은 12,000명의 팬 앞에 나타나 잊을 수 없는 이벤트를 선사했습니다. 이번 팬미팅은 일본 팬들이 무대 위에서 빛나는 자신들의 아이돌을 직접 볼 수 있는 흥분되고 감동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김수현은 뛰어난 공연과 친근한 소통으로 팬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김수현, 일본 팬미팅 전날 빛나다. 12,000명의 팬, 황홀경. 김수현의 일본 팬미팅 전날의 이벤트는 인상적인 숫자에 그치지 않고 기억에 남는 순간들로 가득했습니다. 김수현은 세련된 의상을 입고 나타나 매력적인 외모와 스타일을 뽐냈습니다. 그는 감동적인 노래와 신나는 춤을 팬들에게 선사했습니다. 김수현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출 때마다 관객들은 박수와 환호로 무대를 가득 채웠습니다. 팬미팅 전날 사진 모음, 김수현, 일본에서 열풍을 일으키다. 이번 팬미팅에서 찍은 멋진 사진들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김수현은 팬들과 사진을 찍고 사인을 해주며 심지어 팬들과 함께 재미있는 게임에도 참여했습니다. 그의 환한 미소, 팬의 질문을 진지하게 듣는 모습, 열정적으로 공연하는 순간들 모두가 사진으로 기록되어 소셜미디어에 널리 공유되었고, 전 세계 팬들은 김수현의 매력에 감탄했습니다. 감동의 폭발. 12,000명의 일본 팬, 김수현과 하나 되다. 이번 팬미팅은 김수현이 재능을 발휘하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그가 항상 자신을 응원해주는 팬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소통하는 자리였습니다. 일본 팬들은 기꺼이 그들의 감정을 표현하며 환호하고 노래를 따라 부르며 김수현의 커리어와 미래 계획에 대한 이야기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감동의 물결이 넘치는 이 팬미팅은 잊을 수 없는 인상 깊은 이벤트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김수현 일본 팬미팅 전날. 12,000명의 팬과 함께한 열정의 순간. 팬미팅 전날이 끝나면서 김수현의 강력한 매력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12,000명의 팬들은 함께 열정적이고 활기찬 분위기를 만들며 아이돌과 함께하는 순간들을 만끽했습니다. 이번 만남은 단순한 엔터테인먼트 이벤트가 아니라 일본 팬들이 김수현에게 보내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지지를 확실히 보여준 특별한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팬미팅에서의 멋진 순간들도 기대해 주세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곧 하라의 사망 후 그녀의 집에 침입한 도둑의 몽타주를 공개한 이후 어처구니 없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6월 22일 방영된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고하라의 집에 침입해 그녀의 드레스룸에 있던 금고를 훔친 도둑의 몽타주를 공개했습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금고에는 고하라의 보석, 계약서, 휴대전화가 들어있었으며 다른 귀중품은 손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9개월간의 수사 끝에도 범인을 잡지 못했습니다. AI 기술을 이용해 경찰 몽타주 전문가가 CCTV 영상을 기반으로 몇 가지 뚜렷한 특징을 모아 용의자의 몽타주를 완성했습니다. 그러나 방송 후 일부 네티즌들은 용의자가 지코일 수 있다는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용의자가 신고 있던 신발과 귀걸이가 지코와 같고 20물결 30대의 날씬한 남성이라는 묘사와 일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네티즌은 지코와 몽타주를 나란히 포토샵으로 합성하며 두 사람의 닮은 점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어처구니없는 소문과 무책임한 확산.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곧 하라의 사망 후 그녀의 집에 침입한 도둑의 몽타주가 공개된 이후 이를 둘러싼 어처구니없는 소문들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CCTV 영상과 AI 기술을 이용해 도둑의 몽타주를 만들었으며 이는 미제 사건의 실마리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였습니다.
그러나 방송 후 일부 네티즌들이 근거 없는 추측을 바탕으로 가수 지코를 용의자로 지목하는 등 무책임한 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소문의 위험성.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정보의 전파 속도는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이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잘못된 정보나 소문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 위험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고인의 명예와 관련된 민감한 사건에서 무책임한 소문은 유가족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아무런 근거 없이 특정 인물을 지목하는 행위는 그 인물의 사회적 명성과 정신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도덕적 책임과 네티켓. 인터넷 상에서의 행동에도 도덕적 책임과 네티켓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재미나 관심을 끌기 위해 무책임하게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고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에서는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네티즌들은 자신이 올리는 글이나 댓글이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봐야 하며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확산시키는 것을 자제해야 합니다. 언론의 역할과 책임. 언론 역시 이러한 소문 확산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습니다. 언론은 사건을 보도할 때 최대한 객관적이고 사실에 입각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무책임한 소문이나 추측을 배제해야 합니다. 또한 소문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신속하게 사실 확인을 하고 잘못된 정보가 퍼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언론은 지코와 관련된 소문에 대해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채 보도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소문과 허위 정보의 법적 대응. 최근 허위 정보와 소문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허위 정보나 소문을 유포하는 행위는 명예훼손, 개인정보 침해 등 다양한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문 확산을 막기 위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무책임한 소문 유포자들에 대한 법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입장과 공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고하라의 가족과 지코는 이번 소문으로 인해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공감하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소문을 퍼뜨리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위로와 지지를 보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고인의 명예를 지키고 유가족에게 불필요한 상처를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책임 있는 행동의 중요성.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인터넷 상에서의 책임 있는 행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소문을 퍼뜨리기 전에 반드시 사실 확인을 하고 근거 없는 추측이나 허위 정보를 확산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명예와 사생활을 존중하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터넷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지만 그만큼 책임 있는 행동이 요구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결론.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공개한 도둑의 몽타주를 둘러싼 소문은 인터넷 상에서 무책임한 소문이 어떻게 확산되고 그로 인해 어떤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교훈 삼아 인터넷 상에서의 책임 있는 행동과 도덕적 책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무책임한 소문을 퍼뜨리는 대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며 피해자들의 입장을 공감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지와 위로를 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